오늘의 주인공은 뭘까요? 우와 한비디 그림자를 보아하니 그래 고양이로 뭐요? 정답입니다. 아, 귀여워. 으쌰! 특별과정 환영합니다. 서비스 머리부터 파크까지! 머리부터 파크까지! 저는 고양이는 한 15년간 한 300여 마리 키워봤는데 물을 뿌릴 때 맞고 있는 고양이는 거의 없죠. 맞으면서 가만히 있을 고양이는 없어. 누구인가? 지금 누가 무슨 소리를 내었어? 같이 스프라이트 샤워하실래요? 마시고 죽어보자고! 저 샤워할 때마다 샤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놀아요. 아니에요. 고양이 정수기 한 대 있고요. 고양이 물그릇이 세 개나 있어요. 털이 다 젖든지 말든지 눈을 감고 귀를 착 이렇게 한다면 막 물을 마시는 그런 거를 보면은 즐기는 것 같아요. 피해주고 피해주고 그만해. 따뜻한 물로만 제가 씻다 보니까 찬물로는 안 씻거든요. 그래서 찬물 틀면은 잘 안 오더라고요. 아픈 누나. 아무튼 입만 벌리면 따뜻한 42도 물과 샤워기 수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양이니까. 물 다 녹네. 4개월 이전에 발달 환경 시기예요. 이때 많이 성장을 해요. 엄마 고양이가 이렇게 학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호자가 엄마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호자분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기를 가지고 놀아요. 아기 고양이 입장에서는 보호자가 노는 행동이 저게 어른이 되는 연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같이 놀이를 행동을 하는 거죠. 다른 고양이들이 느낄 수 없는 네, 신박한 놀이죠. 기분 나빠? 기분 나쁘다고? 네, 어떡하겠냐. 다운이한테 말하는 좀 있으세요? 앞으로도 좋아하는 걸 하면서 지금처럼 건강하게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